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취약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 뒤쪽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다가 저희가 취약한 서버를 이렇게 구축하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배워야 하는 건지, 앞에 가상 환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환경들을 구성을 해봤는데 또 이걸 도커 컨테이너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알기 전에 저희가 이 취약한 테스트 환경 구성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테스트할 때 보통 이제 공격과 그 다음에 그거를 공격할 대상, 이제 공격자죠. 공격자하고 보통 이제 공격할 대상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칼리 리눅스 아니면 이제 호스트 PC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자 PC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요것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대상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취약한 환경들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일부러 이제 취약한 환경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취약한 꼭 취약하게 설정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하고 좀 비슷한 환경들을 구해가지고 아무튼 구성해서 미리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할 대상 아니면 진단할 대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취약한 테스트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직접 호스트 O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한 예로 우리가 X서버는 XAMPP라는 그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요. 요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아파치, 그 다음에 뭐 아파치, PHP,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런 환경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취약한 웹서버의 소스코드, 그렇죠? 그래서 웹 소스코드를 구해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구해서 여기다가 이게 직접 설치를 합니다. 뭐 워드프레스를 구축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뭐 쇼핑몰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들을 구축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라기보단 단점, 이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윈도우즈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구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요것들을 분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이 호스트 OS가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제 꼬이고 그 다음에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가 자기 거 공격할 대상이 이제 동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거 PC에다 직접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버전 관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잘못하면은 서로 꼬여요. 아무튼요. 그래서 새로 또 설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웹 호스트 OS가 이제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로 사용하다 보면은 문서 작업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해야 하잖아요. 꼭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후에 그 업무 분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호스트 OS의 모든 그러한 성능들 관련된 그런 뭐 램 같은 거나 하드나 그런 것들을 뭐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적은 용량, 이게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을 사용하는데 나는 한 4기가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도저히 가상 환경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이런 대상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업무하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사 환경별로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뭐 여러분들 플레이어도 사용하죠.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버추얼박스 같은 그런 가상화 환경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가상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트워크도 분리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도 다 분리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환경들을 실제 환경처럼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Mware하고 버추얼박스 하면 하이퍼바이저 이러한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은 실제 호스트 OS하고 동일한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상 환경에다가 리눅스 이미지, 여러분들 현재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메타스포트 테이블 다 리눅스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즈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예,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동일하게 거의 동일한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거의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 환경 취약한 환경들 이미지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어요. OVF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VMware 환경들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구해가지고 그냥 예, 불러오시면 됩니다. 장점은 실제 환경처럼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약한 환경들을 만약 뭔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지웠다가 예,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완전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완전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는 것들도 있겠죠. 단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성능들이 그만큼 가상 환경을 동작을 시킬 때마다 여기도 2기가 정도 램 기준입니다. 램 기준으로 2기가 여기 한 1기가 그 다음에 현재 여기도 공격자도 한 2기가 뭐 이렇게 부여가 돼요. 최소한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호스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요 가상 환경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램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 돌리려면 저도 램이 약간 8기가 이상 정도 그 이상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같은 경우는 하드 용량, 여러분들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기가 정도 이상 정도의 용량이 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이 정도 용량이 아니면은 나중에 좀 제한적이에요. 되게 힘들습니다. 힘들어요. 강의하다가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심이 많이 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대상에 다 분리를 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네트워크까지 좀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학교 그 컴퓨터로도 안 되고 노트북으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예,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제 웹 해킹뿐만 아니고 실제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해킹,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 그 다음에 웹 해킹, 나중에 이제 뭐 모바일 쪽이나 뭐 IoT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해킹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에요. 뒤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론적으로는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뒤에 이론적과 그 다음에 실습으로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상 환경하고 도커 컨테이너 환경하고는 달라요.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런 OS의 그런 위에 있는 자원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요. 도커 컨테이너라는 그런 엔진을 통해가지고 뒤에서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상 환경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2기가 안에다가도
docker 컨테이너를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이미지들이 얘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취약한 환경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것들을 가상화를 시켜가지고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은 바로 삭제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컨테이너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은 용량들, 많은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용량도 그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램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괜찮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확실히 경량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를 사용할 필요가 없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독과 컨테이너 환경에 또 여기에 비교해서 단점, 이게 무조건 단점은 아닌데 여기에 비교해서 단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 독과 컨테이너 환경에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 형태의 그런 가상 환경들이 리눅스 기반에 조금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기반의 가상 컨테이너 환경들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윈도우즈 7 아니면 윈도우즈 10 이런 것들을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다 올려가지고 뭔가 좀 취약한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도 좀 그것들이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 형태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가볍게 여러분들이 사용해가지고요. 여러가지 컨테이너 환경들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도 뭐 미리 구축되어 있는 것도 많이 배포가 되지만은 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요. 이 가상 이미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버전별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워드프레스를 뭐 5점대 뭐 아니면 5.1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뭔가 가상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가상 환경 같은 건 여기를 사용할 때 두 번째 여기를 사용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다 버전별로 여러분들이 좀 구성을 해가지고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사용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구해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구축할 때는 뭐 윈도우즈에다가 도커 이미지를 도커 컨테이너 엔진을 설치해 가지고 윈도우즈 위에다가 도커 엔진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VM에다가 어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안에다가 도커 컨테이너를 도커 컨테이너 엔진을 설치를 하고 도커 엔진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하는 방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칼리 리눅스에다가 도커 엔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취약한 환경들을 구축을 할 거예요. 이 방식을 설정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따라할 때 자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심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취약한 웹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무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사용한다면은 VMware 어떤 서버 버전들이 있습니다. VMware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버 버전들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특히 이제 VMware 이렇게 워크스테이션인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버로 동작을 시키면서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버 개념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들에다가 여러분들 호스트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그냥 필요한 자원들을 그냥 웹 기반이나 아니면은 아무튼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동일한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구축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 서버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냥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한테 어디에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너 여기다 접속하면 칼리눅스 사용할 수 있어. 뭐 취약한 환경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축해가지고 사용하려면 적어도 용량이 서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뭐 램이 보통 한 60기가, 60기가 정도 이상, 뭐 100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서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용량들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은 실제 사용자, 실무에서 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바로 요것들을 가상화를 한다면은 요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업무에서 여러분들 가상화 업무를 만약 가상화를 통해서 업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직원들한테 윈도우즈를 PC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상 이미지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다 서버에 붙어 가지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업무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스트 PC는 단지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공들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은, 그러면 실습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때 알려줬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공부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